버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버튼은 주로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져다 쓰죠. 특히 우리 다음 코스가 앵귤러이니까 앵귤러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버튼들, 예쁜 버튼들을 많이 가져다 쓰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버튼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버튼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해서 쭉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버튼이라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엘리먼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색상 지정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디스플레이 폰트 사이즈 마진 그리고 커서 포인트 이렇게 주고 있죠. 이게 버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뭐예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후보했을 때 색상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드로 색상을 바꿔주거나 컬러, 텍스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세 가지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보드, 텍스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세 개로 바꿔줘서 이렇게 후보했을 때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후보했을 때 섀도우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버튼 1은 처음부터 섀도우가 있고, 버튼 2는 후보했을 때 섀도우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후보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섀도우 이렇게 왜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세이블드 돼 있는 경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Not allowed 커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포인트 커서잖아요, 현재. 지금 화살표 커서에서 포인트 커서, Not allowed 커서 세 가지로 바뀌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포인트인데 Disabled는 Not allowed 커서를 나타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거예요. Button Disabled Class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나란히 하면 됩니다. 나란히 주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레프트 우리가 줬었죠. 플러 레프트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하려고 그러면은 박스를 주면 되겠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보면은 디스플레이 블락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적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보드를 준 겁니다. 보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전에는 보드가 없었잖아요. 보드가 난이었잖아요. 그게 없죠? 그런데 이번엔 보드를 준 건, 이렇게 주면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보예요. 후보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것도 버튼에다가, 기본적으로 버튼이고, 그리고 버튼 스팬, 데스 스팬 후보했을 때 패딩 라이트에서 25픽셀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25픽셀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0.5초 시간을 주고서 서서히 이렇게 밀려나듯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후보. 이게 버튼 스팬, 후보 스팬이고, 그리고 애프터는, 스팬 애프터는 뭐예요?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팬 뒤에, 그러니까 스팬 있고 뒤에 이게 sudo classes ap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content 00bb 돼 있는 부분이 여기 T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 같은 겁니다. 요 녀석, 그죠? 요 녀석이 평상시에는 opacity가 제로예요, 그러죠? 그리고 위치도 light minus 20px 돼 있는데, 요것이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opacity가 1이 되고 light가 제로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에서 제로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 0.5s. 0.5s. 지금 두 개의 요소 들어있습니다. 이 보면은. 보니까 HTML 보면은 이 span에서 후보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버튼 span하고, 그리고 span 후보하고 이두 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추가했잖아요. 추가해놓은 이 화살표를 제어하는 것이 요 녀석과 요 녀석입니다. 이해되시죠? 기호 자체는 이것이 바로 화살표 기호입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왜 클릭 미 이것도 보시면은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액티브 했을 때 트랜슬레이트, 지금 X 돼 있잖아요. X로 했으니까 이렇게 좌우 좌우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오죠.
그리고 이걸 y축으로 주게 되면 y로 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이걸 뭐 한 24 정도 줘볼까요? 눈에 확 드러나게 표시나죠. 그래서 translate x로 주든가 y로 주든가 x로 주게 되면 좌우, y로 주게 되면 상하.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오고 y축 같은 경우, 그죠? 마이너스인 경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머티어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막 건드리지만죠.